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지금의 장, 시장 한번 판단도 좀 해보고요.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 전무님도 저 업계 한 30년 가까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아까 오프닝 때도 그랬는데 전엔 리서치에서 무슨 우리 저하우스는 약세고 저하우스는 강세고 해서 네. 무슨 토론하고 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네? 그냥 종목 추천하고 뭐 그쵸, 포트폴리오 제시하고 네, 생각이 있어도 뭐 언론가 없었으니까 그죠? 네. 그냥 기관 투자가한테 가서 생각 얘기한 정도였는데 또 사적인 거에서 그런 토론 좀 했었죠.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이리온이라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도 이제 되게 일찍 하셨지만은 이런 논의의 장이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의 뷰가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뭉뚱그려져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제가 소로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소로스라는 사람을 제가 보통 워렌 버핏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인 어떤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네. 오랫동안 그분의 투자 전략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제가 이런 데 나오는 이유는 어쩜 네. 시장과 교감하려는 거죠. 그래서 계기이론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시장 참가자들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 나간다고 글을 올려놨더니 수장주 네. 잘하는 뭐 센터장이 저한테 형 왜 이렇게 요즘 거기 자주 나가?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어떤 분한테 그랬는데 내가 자주 나가는 거 보니까 곧 바닥이 온 것 같다. 우리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좋은 시도로 보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맞고 틀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떤 툴로 보고 있고 그걸 이해하시고 그렇죠. 시장을 이해하셔야 되고 오늘도 그냥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뭐 정답은 모르겠죠. 근데 최소한 뭐 성환님 먼저 이렇게 말을 푸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 거품 붕괴될 것이다. 얘기는 뭐 저점을 확인했다. 뭐 이런 예언자적인 전망들은 좀 신뢰도를 낮추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 실전에서는 중요치 않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장이 좀 크게 조정도 받고 뭐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이 오다 보니까 그 뭐 굉장히 강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예. 뭐 위기가 온다, 뭐 버블 붕괴다, 막.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당한 뒤에 알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측면은 투자자들이 좀 고려하시고 또 뭐 이런 얘기들은 충실히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윤 센터장님을 모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립됐을 때 제가 뭐 혼자 세미나 제목 정해놓고 있는데 옛날에 한번 그 자료 갖고 좀 히트를 쳐서 황소의 귀환이라고 한번 세미나 제목을 잡고 싶은데. 황소의 귀환. 네. 네.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 그 제목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네.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그래요. 텐데 네. 먼저 첫 번째 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네. 세미나 갖고 다닐 때 꼭 보여드리는 책인데 예. 투자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투자 사이클이 뭐냐. 결국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 제가 맨날 페이스북에는 맨날 인용한 하워드 막스라는 분이에요. 훌륭한 투자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좋은 자산을 사는 건 맞습니다. 좋은 기업을. 네. 거래 조건이 좋을 때 사야 되고요. 최근에 예. 말한다면 이런 거죠. 신용이 막 털릴 때 그런 종목들 사면 좋은 거예요. 거래 조건이 좋은 거니까. 뭐 아픈 얘기지만 네.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잠재 수익이 높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습니다. 리스크가 제한적일 때.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은 멀티플 얼마나 밸류가 비싸냐 아니면 싸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정책의 변화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늠하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하워드 막스의 의견대로라면 이랬을 때 사면 시장이 얼마나 올라가 내려가 중요합니까? 이미 이 주가 가격 수준에서 매력적인 주가에 와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단 주가라는 게 PER 곱하기 EPS잖아요. PER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심리다 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중요한 건 정책이었겠죠. 어제 미국 증시가 왜 반등했을까요? 부채 한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되고 미중 정상도 만난다고 하고 이런 이슈들인데 이게 PER은 되게
모호하고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이게 뭐 12월 3일 돼서 어떻게 될지 아닐지 잘 모르겠고 사실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것을 결정짓는 네. 것은 결국 EPS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EPS면 지금 이익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 많은 분들이 올해 내 고민한 거였을 거예요. EPS는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렇죠. 네. 아, 주당 순이익이죠. 네. 근데 여기, 예. 근데 이제 왜 삼성전자가 저렇게 오늘 실적 나올 텐데, 뭐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15점 몇 조 얘기했는데 그건 아닐 거. 16조 때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 17점 말하는 거.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처음 주린이 하시는 분들이 일 거예요.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왜 기관 놈들은 봐라. 놈들. 막 이러는데 아주 간단해요. 좀 더 다른 데이터를 보는 거죠. 네. 무슨 데이터를 보는 거냐면 결국 주가라는 건 현재까지 알려진 과거 가치보다 어쩌면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여기서 어려운 게 미래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을 때가 있고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저 가치가 과연 저 정도 이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런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어려운데 지금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요즘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대변수가 있더라도 네. 만약에 내년에 가치 이상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면 내년 실적 기대 이상의 주가 안 흔들었을 거예요. 지금 기껏해야 미국 고점에서 나스닥 한 5%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장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뭔가 우리 수출주들이라든가 우리 기업 이익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게 본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변화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그 지우가 좀 안 보인다는 게 고민스럽다는 거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나라의 12개월 포드 PER이 10배가 갔다 이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2005년 이후에 평균 12개월 포드 PER. 여기서 왜 2005년 이후라고 하냐면 2004년 이후밖에 데이터가 안 돼요. 그러면 9.8배예요 그게. 저점이. 아니 평균이. 평균이. 네. 그 정도면 반등하겠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문하셔야 돼요. 항상 이런 게 몇 번 있었는데 PR로 싸졌는데도 주가가 잘 못 돌 때는 그 예상 EPS가 약간 불신을 받고 있거나 틀린 거겠죠. 내년도 이익에 대한 기대 수준이 뭔가 지금 시점에서 추정했던 것들이 수정이 돼야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이 가능한 이게 내용이 답니다 사실. 근데 왜 수정돼야 되냐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맨 처음 그림 보시면 아주 단순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든 다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원자재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뭐 대단한 전망을 대단한 추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원자재가 유가만 오르는 줄 아시지만 이게 보면 규소랑 열연 가격이에요. 각 산업마다 하나하나가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스트를 가격 전가해서 팔만한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서 팔아도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아니면 가격이 원가가 올라서 비용이 올라와서 판매 가격 올려도 어쩌면 그런 기업을 찾아내면 그중에 투자해야 돼요 지금 당장. 그렇죠. 근데 정말 어렵겠죠 찾아내기가. 말은 참 쉬운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어제 긍정적인 뉴스는 어제 푸틴이 한마디도 해줬고 뭐 천연가스를 준다. 그런데 한번 반문해야 되죠. 그렇게 말해서 이게 다시 가격이 확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는 많은 사람들이 매크로하게 뭐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는데 제가 뭐 연준 이원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건 원가 부담이 갈수록 부담이 올라갔다 낮아지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물류비도 영 줄질 않아요. 아니,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오히려 정부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소위 지원책을 좀 줄이면 뭐 될 것이다. 뭐 트럭 운전사분들도 운전할 것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코스트가 올라오는 부분이 결국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단한 그래프예요. 뭐냐면 많은 경제 지표가 나오고 많은 물가 지표가 나와요. 그 지표보다 잘 나오고 안 나오고의 비율을 보는 건데 분명한 거는 경제 지표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있고 네. 물가 지표는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면 좀 심한 것 같고 0.1%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대 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원가가 올랐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 원가가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올라오면 사실 미국은 별 상관 없어요. 앞으로 경기 좋아지면 서비스업 좋아지는 거면. 네. 근데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예요. 중국도 만들어 팔아야 돼요. 이런 나라들은 분명히 기업들이 굉장히 고심이 커지는 거죠. 아, 가격 전감 못 합니까 우리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정프로님 보시기에 그 정도로 경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랬을 땐 좋아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막 서프라이즈 나면서 늘어나요. 네. 그럼 우리가 물건을 갖다 많이 팔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 아마 많은 것들은 그게 논의되었을 텐데 네.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재화 소비는 과거 이전 이상으로 소비를 했어요. 물건들은. 네. 뭐 제가 예로서 많이들 말씀드리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노트북을 4개나 샀더라고요. 작년에. 작년에만? 우리 애들 둘. 네. 와이프도 자기 거 너무 낡았다고. 아니 군대 가는 저 아들내미 왜 못 샀어요? 그때 뭐 대학 입학했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예를 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해서 폭발적인 재화 소비가 있었고 지금 남은 경기 회복은 미국도 서비스업 정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서비스업 회복이라는 거는 우리의 재화 소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네.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측면에서는 좀 심심한 거죠. 근데 네. 사실 이랬을 때가 어떤 때였냐면 공교롭게도 5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림이 매우 중요한데 이 네. 그림은 제가 사실 세미나 다닐 때 가장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항상 돌았을 때가 언제냐. 그냥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위기 때 물론 막 폭락했을 때가 제일 좋은데 그게 어떻게 매년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걸 기다립니까.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보는 게 과거에 테이퍼링 시기에 있었던 흐름이에요. 13, 14, 15. 저는 그때 하여튼 어떤 무슨 실수를 했었냐. 올라갈 것처럼 하면 안 올라가고. 한 박스권 한 11년서부터 한 4, 5년 했을 거예요. 당시에 결국 언제 주가가 올라가서기 시작했냐면 기업이 전망치가 충분히 내려오고 나니까 뜬금없이 15년에 쭉 올라가고 주식장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이 특정 사례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컨센서스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 기대값이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값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왜 PR이 싸다 그러는데 안 올라갈까? 이 신뢰도가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낮아지면 그때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밖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잘 나오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 시기가 아주는 아니지만 좀 내려와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최근에 저는 센터장이다 보니까 섹터 담당자들의 보고를 받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충분히 이제서야 이만큼 빠진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은. 후행적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바이 의견을 두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거나 그걸 보시지 말고 EPS 수정하는 걸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기업의 실적을 그럼요. 오히려 떨어뜨릴 때.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다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숫자 안 나왔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3분기의 실적들이 상당히 쇼크 나오는 종목이 많을 확률이 높아요. 쇼크 나고 돌아설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쇼크 나올 확률이 높아졌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한 비용 요인들을 기업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고민스러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저희 하우스가.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지용이 잘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저희는 자동차를 여전히 뭐 잘 고민스럽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만 해도 아까 한 원가 한 3천만 원이라 치면 재료비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재료비? 한 2천만 원 합니다. 그럼 2천만 원 하는데 아. 강판 가격이 꽤 비싸요. 근데 강판이 비싼데 철강이 한 200%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한꺼번에 반영하면 적자 박살 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여러 분기를 롤링 시켜가지고 미래 계속 나중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오른 게 내년에 반영들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고민되는 거는 내년에도 만약 상품 가격이 1분기까지 안 꺾이면 내년 실적이 많이 깎이겠죠. 근데 뭐 자동차 이제 뭐 병목 현상 풀리고 나면 나아질 것도 있지만 사실 원자재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과거의 이익을 실적으로 기준으로 3분기까지 내 기업이 이렇게 좋은데 왜 못 올라갈까? 핵심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값이 좀 내려올 때 기대해야 되고 이 그림 보시면 2013, 14, 15 공교롭게도 그때가 테이퍼링 할 때였는데 그때의 기억을 돌려보면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EPS에 오히려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낮춰놨을 때 시장이 강하게 돌아섰지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돌아선 적은 없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를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죠. 네. 뭐 뒤에 이제 뭐 악재의 가능성 이런 거는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뒤에 좀 설명을 드리기 시간 되면 하고. 네. 사실 제가 질문 던지는 핵심은 6페이지 그림이에요. 내년도에 영업이익 마진이 컨센서스가 9.6%, 9.67. 매우 높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무역 수지는 계속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난다고 마진을 남긴다고 돼 있어요. 마진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남기려면 비싸게 팔거나 원재료 가격이 내려와야지 싸거나. 가능한 건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주가 내년에 어떨지는 솔직히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숫자가 내려올 거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9.6보다는 내려올 거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 그렇죠. 오피 마진이. 이거는 다 꺾여 내려올 거예요. 재밌는 거는 3분기가 왜 우리나라는 좀 의미가 있냐면 작년 1년만 빼고는 항상 3분기부터 이게 조정이 됐었어요. 우리나라는 3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는 작년 3분기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 내. 그래서 저는 이게 꺾여 내려오는데 이게 좀 뭐 얼마나 내려오는지 제가 모르지만 그래서 좀 꺾여 내려오는 시그널이 나와고 어떤 이게 돼야 시장에서 아 그래 좀 기대가 낮아져 있고 사람들이 너무 과잉 기대라면 주가 못 오르거든요. 네. 다 10만 원 삼성전자 간다고 할 때는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삼성전자 6만 원 깨질 수도 있다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오해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돌아서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쭉 잘 가다가 한 번씩 툭툭 던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뇌리에 박힙니다. 아니,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럼 더 쉽게 내년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두 자리씩 하락할 거예요. 메모리가. 그럼 그때 사야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그때가 빅챈스인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다는 다 알고 있어요. 1분기에. 근데 두 자리씩 하락 이제 대문짝의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아 전자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아마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그때 주가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가격일 수도 있고 더 밑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가 아까 투자 사이클 하워드 마스크가 말했던 시계추가 이쪽 극단에 다가섰을 때겠죠. 그럴 때 출하면 유리하다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자꾸 내려온다. 왜 내려온다 생각하냐 마진이. 아까 원자재가 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 바로 7페이지 그림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사를 보면 수출 사상 최대 막 이런 걸 네네. 보세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증가율이라는 데이터예요. 수출 증가율은 극감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 전년도에 좋았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이 뭐 금액이 중요하지 증가. 그만큼 증가율이 좋으니까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던 거거든요. 최대한 가파를 5월에 꺾이는 순간 사실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힘들었던 거예요. 네. 저희 사실 그때도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수출의 절대가 증가율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각 수출 업체들이 생각하는 서베이 지표들이에요. 보통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수출 산업에서 경기 전망 지수가 있는데 그것도 급감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 참 물류하는 것도 힘들고 원가도 힘들고 참 하기 힘들다 하는 거예요. 주가가 별겁니까? 기업가들이 그런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는 그걸 약간 일찍 캐치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분기 정도 겨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이걸 반전을 돌릴만한 힘이 뭐냐 다음 페이지인데 미국이 많이 사주면 돼요. 미국 경기가 엄청 좋아져서 아니 뭐 그래 노트북 더 사고 나는 뭐 엄청 살 거야. 그건 좋은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너무 자명합니다. 미국은 우리 뭐 K자 회복도 얘기하지만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제조업 쪽은 뭐 내구재 쪽들 특히 너무 많이들 샀어요. 이미 떡과 내려와요 미국도. 이게 좋아지게 미국에 남아있는 기대감은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나올 때마다 제가 그때 리오프닝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네. 이후에도 그쪽으로 돌아섰을 때 과연 우리가 얻는 소위 혜택이 과연 그렇게 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인 거죠. 공급망이 분류됐고
붕괴됐고 인건비는 올랐고 물류 비용 올랐고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모멘텀이 이전처럼 확 강해지려면 그래도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아주 막강해야 되는데 아마 내년에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제가 황소의 기한이라고 세미나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신호가 뭘까요? 저는 미국이 오히려 금리도 움직이겠지만 지금 시장 금리도 그냥 기준금리 올릴 때라 봅니다. 자신이 있을 때 경기에. 오히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아, 저 정도 금리를 올려도 체력이 된다고 판단될 때 올릴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때는 의미 있게 이쪽이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올릴지도 알 수 없고 네. 당장은 뭐 요새 채권 시장 보면은 막 요새 채권 뭐 매니저분들 보니까 뭐 스탑로스 나오고 난리였더라고요. 최근 하여튼 뭐 우리나라 금리 채권 시장 말이죠. 손절매. 손절매들 네. 뭐 채권 하셨으니까 알지만 최근 분위기 좀 그런 건 아시죠? 주식 손절매 칠 때보다요. 네. 채권 손절매 칠 때 한 10배 이상 괴로워요. 버티면 이자 주는 건데. 네? 이해 안 가시겠지만 채권 하신 분들 전화 올 때가 있거든 저한테.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유독 최근에 가장 심각했던 곳이 채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이게 금리 인상을 갖다가 미리 몇 번 반영했다는 느낌을 들 정도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10월에 우리나라도 금리 올릴 수 있고 뭐 어떤 분은 10월 10일 다 올릴 수도 있다까지 극단 노까지 가는데 여기저기 뭐 스탑로스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 크레딧 위험이 없으니까 더 튀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뭐 지금 막 불안정한 상황이 여러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긍정의 집을 찾고자 할 때 제가 사는 건 그래도 재고가 많이 부족하다니까 뭐 반도체도 부족하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 전체적인 재고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가끔 제가 언제 뭐 보다 보니까 어느 시황 쪽에서 ISM 제조업 지수에 보시면 서베이 지표 중에 그 고객 재고가 있어요. 이거는 서베이 지표예요. 그냥 실제 재고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냥 서베이 한 거예요. 설문.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재고가 부족하다를 말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서베이고요. 실제 미국의 기업 재고를 보면 그 9페이지 그림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기대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곳이 아마 오늘 나온 삼성전자일 거예요. 이제 내년 1분기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년 1분기에 정말로 오버서플라이가 제대로 나오냐는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내년을 이렇게 하죠. 아, 내년 상반기까지만 안 좋으니까 주가를 선행해서 지금 사놓으면 내년 하반기에 좋아져. 이건 지금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는 예상하지만 미래는 사람들이 미래에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하고 아까 말했던 하워드 막스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오히려 위험이 노출됐을까 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1분기 중에 반도체 가격에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고 오버서플라이가 얘기가 나올 때가 매우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거는 워낙 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포스러워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매일 그래서 희망 고문하시는 것보다 뭐 오늘 미국이 떴으니까 오늘 전자가 네. 뜰 거야.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사실 본질적인 거는 네. 내년 1분기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섹터 담당자들은 이제 내년에 전체로 좋으니까 괜찮을 거다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더 솔직한 대답은 네. 아무도 모른다고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안 좋다요. 네. 근데 그 지금 각종 뭐 모든 게 오르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물류비도 오르고 뭐 각종 원자재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들은 빨리 생산해서 팔 때도 당연히 있고 충분히 수요도 있는데 네. 지금 거기서 몇몇 단계에서 다 막혀 있으니까 이런 원자재 막 구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그 가격들은 그렇죠. 많이 오른 거잖아요. 공급망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좀 해결되면 자동차가 뭐 대표적인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살 사람들은 많은데 신차를 못 사갖고 다 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신차만 잘 빠지고 생산만 좀 원활해지면 그리고 배송만 좀 잘 되고 하면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출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업종 하나는 그럴 수 있어요. 자동차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아, 괜찮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네. 오히려 병목 현상이 좀 풀리고 나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 보는데 네. 나머지들을 잘 하나 좀 보시면 네. 그렇진 않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재고 데이터를 전제로 보여드렸던 건데 네. 그렇진 거고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서베이들을 봐요. 10페이지 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항목별 수출 애로사항 전망을 이제 데이터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네. 딱 뒤에 두 개가 거의 반이거든요. 물류 비용이랑 원재료 가격.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리서치 센터가 뭐에 유용하냐. 하도 리서치 무용론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뭐 바이 의견, 셀 의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서 자료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자료를 어디서 얻냐가 중요한데 기업 관계자로부터 얻으니까. 그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서 좋게 보고 저렇게 해서 나쁘게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지금 여기서 좀 안 좋게 해석을 하지만 뭐 정 프로님께서 이런 네.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까 소로스가 말했던 것처럼 어느 쪽으로 되먹임 작용이 나오냐가 중요한데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이걸 코스트적 요소로 계속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강조한 거죠. 뭐 아침 시간에 그것까지 말씀이 너무 길어지는데 네, 네.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다음 페이지예요. 계속 반복돼서 하나의 데이터를 지금 하나의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11페이지 보시면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수출 증가율이 꺾였을 때는 여지없이 OP 마진율이 전망이 꺾였었어요. 이거는 뭐 항상 선행도 나온 거예요. 이번에 수출 증가율이 꺾였잖아요. 네. 야, OP 마진이 정말 안 내려와요. 빨간색이 OP 마진이군요. 딱 보시기에도 참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내려와 있으면 기대가 내려와 있으면 시그널을 보고 여기선 자신있게 질러도 물려받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안 내려오는 게 오히려 고민이에요. 왜 안 내려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하여튼 뭐 하여튼 아마 3분기 지나고 나면 좀 많이 내려올 걸 봅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오히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끝나는 게 11월 중순이니까 끝내고 나면 그때부터 좀 시장을 좀 더 엄밀하게 다시 한번 볼 생각인데 뭐 그때도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네. 근데 긍정의 시그널은 나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이 나오는 날인데 12페이지 네. 그림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번 주에 매주 업데이트를 하는데 주간 단위로 제가 컨센서스 변화를 저희 퀀트가 업데이트해 저한테 보고하는데 전자의 3분기 컨센서스는 다 올라오는데요. 4분기는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분기 1분기는 더 많이 내려가겠죠.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긍정의 징후라는 거죠. 사람들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 안 가신다면 좀 약간 좀 이 구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가 지금처럼 주가가 밸류가 높고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PR 곱하기 EPS 둘의 곱인데 네. EPS는 결국 실제 이게 본진이에요. 본진. 이거에 기대값과의 괴리를 갖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좋아질 여지가 적은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가서고 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미국 지금 올랐으면 오늘 사고 빠졌으면 팔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감히 말씀, 건방지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랬을 네, 때 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내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 내려오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현재 그 13페이지 보시면 네. 코스피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76조예요. 굉장히 많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러세요. 야, 내 옛날에 이익 레벨이 얼마였는데 지금 이익 레벨이 여긴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면 4천 가 있었겠죠. 아니 항상 우리는 반문화해야 되는 거예요. 왜 4천을 말할 수 있었냐면 이익이 나온다고 봤던 거죠.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익이 안 나온다고 봤으니까 저희는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냐면 오히려 금융 뭐 이거는 뭐 버블 붕괴 얘기부터 뭐 이익이 막 무너진다 온갖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내년 초가 되면. 그럴 때 되면 자신 있게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내년인지 올해 4분기인지 내년 2분기인지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안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기준인 걸 말씀드렸는데 네네. 근데 위험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제 위험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공교롭게 소장님이 저한테 주식시장 오래 있다고 주식 잘하지는 않습니다. 뭐 애널리스트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명히 깨달은 거는
높은 위험을 감수해도 낮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보다 돈도 못 벌어요. 이게 주식시장인데 잊지 마십시오.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턴은 정말 경험치가 낮은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을 지나치게 높이면 위험과 투자 수익률을 오히려 반비례 합니다. 제가 다음 그림인데요. 네. 대인저의 영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데 아. 주식 투자가 그러니까 적절한 위험도가 리스크가 있긴 있는 거군요. 그럼요. 적절한 위험 감수해야죠. 언제? 위험이 낮아졌을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왕창 이렇게 해야죠. 돈을 벌고 싶으면. 네. 근데 그럴 때 작년에 레버리지 왕창 썼어야지 올해 신용을 잔뜩 쓴 사람들은 실패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네, 네, 네.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이게 오늘은 그냥 뭐 아침이고 오래간만이고 또 뭐 자주 최근에 나왔는데 할 말도 없고 해서 가져왔는데 네. 제가 평상시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초 세미나 할 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위험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을 중요한 거는 위험이 낮은 투자에 비해서 오히려 장기적 성과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위험을 지나치게 높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험과 투자 수익률이 반비례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과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려면 이게 정확하게 시장 자체가 제로섬이어야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성 게임이거든요. 승자가 소수인 게임이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은 돈을 잃는 게임이 구조예요.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시는데 위험을. 근데 위험이 뭐냐는 거예요. 위험이. 많은 분들이 뭐 헝다의 리스크를 얘기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뭐 모든 정치가가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사회에 무슨 뭐 구조 변화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리스크는 신용, 변동성, 유동성, 밸류에이션 이런 거예요. 이런 걸 갖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15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시면 네.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미국채 금리가 1.8 갔다가 1.2 갔다가 1.5 왔다가 거의 오늘 어제 보니까 1.6 거의 아니 어제 하루에 이 정도 변동폭을 딱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은 아침에 미국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올라도 뭔가 꺼름칙하죠. 아니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전 대외 변수보다 중요한 건 대내 변수예요. 그러니까 국내 금리들도 최근에 이제 저도 사내에서 여러 회의가 있으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금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3년물이 아마 10월 금통위 결정이 달라질 텐데 뭐 최근 정책 당국의 분위기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뭐 스탑론 같은 것도 은행들은 원래 그 대출 대상을 정확히 명기하잖아요. 네. 왜 증권업계는 왜 그 명기 안 하냐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은 하나예요. 저는 말씀드린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네. 레버리지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거는 정책 당국이 일단 우호적이지 않고 현재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간단치 않다는 거고요. 헝다 이슈예요. 다음 페이지. 많은 분들이 헝다 이슈가 어떻게 될 건지 뭐 저한테 기자분들이 전화 오면 막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중국어 어떨지 모르고 뻔한 데이터인데 제가 추적해온 데이터는 하나예요. 네. 지금 헝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문제는 뭐 디폴트 상태잖아요. 뭐 이걸 디폴트 안 됐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거 남은 건 어떻게 해체해가지고 그렇죠. 우량자산은 남기고 뭐 하는데 지금 중국이 가장 문제되는 거는 그 국유기업이 70%니까 뭐 이걸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하이힐드 같은 데는 꽤 달러 자산이 달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중요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하이힐드와 중국의 하이힐드가 올라가 버리면 이것도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 가능성은 낮다 봐요. 중국 얘기를 드리자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어제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시장에 깔려있는 어떤 이슈라는 거는 장기적 이슈냐 단기적 이슈냐가 매우 중요한데 장기적 이슈는 펀드멘탈에 영향을 주는 이슈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부신이 매우 강하거든요. 바이든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현재 시장경제 지저와 대척점에 있다 보는 거죠. 근데 네. 자유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늘면 우리나라는 좋아져요. 근데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입장은 평평한 운동장이어야 되고 그리고 유사한 경제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보는 거죠.
사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단적인 증거 이번에 우리 저번에 소장님 책도 같이 썼지만 우리가 택세이션 문제 다룰 때 그래도 관세는 우리가 낮춰줄 줄 알았잖아요. 또 관세도 안 낮출 뿐입니다. 지금. 근데 다행스러운 건 어째서는 미국 증시 반등에 그래도 희망의 시작을 본 거는 둘 다 힘들어지니까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뭐 쉽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말이 샜는데 결국 황다 이슈도 그걸 달러 부채에 관한 부분이 결론이 나야 돼요. 네. 그리고 다음에 디레버리지 부분인데 이거는 한국은 신용인데 자꾸 예탁금 예수금 대비 보는데 시총 대비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네. 시총 대비 봐야 되는 건 시총이 빠지면 그게 반대면 연결되다 시총 비율을 보시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다행히 그저께인가 한번 좀 약간 출렁임이 있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어쩐 때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냐면 그 출렁임이 나올 때만 사면 될 것 같아요. 단기간, 당분간. 아, 출렁일 때만 사도 된다? 아니, 뭐, 그럴 때는 조금씩은 먹을 수 있겠죠.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구간에서는 상당히 어떤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갈 때가 있는데. 네네네. 뭐, 그런 구간 정도가 요새 시작된 것 같고요. 뭐, 다음에 이제 악재로 보면 뭐, 항생테크 이슈도 있고 뭐 이런데, 사실 국내적으로는 제가 19페이지인데, 전에 한번 제가 여기 나와서 뭐, 반도체만의 문제는 아니다도 했었지만,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다 했을 때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왜 자꾸만 확대시키냐 위험을. 근데 중요한 건 요번에 저는 요번 선거가 결국은 K자회복에서 가장 소요되어 있던 자영업자 투표를 얻기 위한 싸움 같거든요. 핵심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근에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고 네. 카카오에서 확대될 여지가 있어요. 그게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건데 이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네. 여하튼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성장주는 또 차별화돼서 좀 제한형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러한 변수 하나를 다 체크합니까? 야, 이랬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냥. 네, 네, 네. 만약에 오늘 부채 한도 유예가 뭐 다 누가 지금 미국이 부도난다 생각을 해요. 그건 다 어차피 그 유예 뭐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12월 3일까지인데 네. 뭐 어떻게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 문제가 점점 또 심각해지면 원달러가 또 1200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는 거고 오늘 원달러 좀 안정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환율을 보시면서 결정하면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뭐 지금 10분 정도 10분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 시간까지 나와서 네. 아이 뭐 쟤네들 맨날 이상한 그림만 잔뜩 복잡하다 생각하실 텐데 참 이런 국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 수위 높기 때문에 더 집중돼야 돼요. 더 뭐냐면 이 모멘텀이 확실히 나오는 것들 갖고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선별하는 싸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뭐 은행 내에서도 뭐 지방은행이 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지만 뭐 부산 경남 같은 데가 더 은행들이 나아지는 회사 나오겠잖아요. 그 경기가 나아지면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항공주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소재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참 선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를 저희 같은 사람이 여기 방송 나와서 얘기할 정도면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다 저도 딴 데 가서 얘기했겠죠. 이 종목들을. 이미 한 달 전부터. 그럼 주가도 상당히 움직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 나왔으니까 저 사람이 말하면 사다 이런 거는 저는 적절한 접근 같지는 않고요. 그럼 제일 쉬운 조건이 뭘까? 그럼 일반 투자라면. 아마 제가 한 4개월, 5개월 된 것 같아요. 방송 나올 때마다. 이제는 많이 확산돼서 좀 이것도 좀 경계감을 갖고 있지만 하여튼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네. 하여튼 코로나가 확산돼서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양보 입고 왔고 오후에 이제 결혼기념일 다음 주여서 와이프가 여행을 가거든요. 지금. 오늘 오후에? 네.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뭐 제가 황당한 거는 대구를 가려고. 대구요? 아니 대구에 좀 아는 지인도 있고 네, 그래서. 네. 호텔을 끊어온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호텔 예약된 걸 확인했더니 제가 예약을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혼나셔야 되겠네 오늘. 난리 났었어요 어젯밤에. 그래가지고 그냥 부산 갈 거예요 부산. 아 부산. 부산 얼마 전에 갔다 오지 않으셨어요? 네, 또 예 그때 일로 갔다 온 거고. 갑자기 사적 얘기 죄송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해운대 가셔서 부산에 가면 한번 들으세요 둘이서 두 분이서. 뭘 하는 해운대 가서? 노래 부산에 가면이라고 있다고 책 갖고. 부산에 가면. 걱정이에요. 지금 어제 짜증이 확 내가지고 지금 아침에도 그러면 몇 시까지 올 거야. 사모님이? 응, 빨리 갔다가
빨리 갈게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뭐 여기야 뭐 소장님이 다 저희 와이프 보고 그러셨으니까 몇 시냐고. 네. 아니 사모님이 되게 네. 좋으신 분이야. 아 그래요? 네. 네. 마음이 되게 너그러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투자를 오늘 그랬어요.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이렇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여기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왔다. 바닥이 다가오는 것 같고 네. 뭘 사야 되냐면 근데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그걸 선별하면 좋은데 리오프닝 쪽에 집중하신 게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남아있는 어떤 영역이 그쪽이고 그쪽은 안 좋아져도 원래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예요. 주가에 대한 기대치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적 기대가 낮기 때문에 네. 대표적이었던 게 최근에 소위 공연이 재개됐을 때 어떤 엔터 기업들도 뭐 기대가 없으니까 네네. 숫자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제가 그러니까 뭐 5년 10년 보는 게 아니고 일단 올해 뭐 내년 상반기 이렇게 이제 본다면 만약에 네. 뭐 연말 연초가 됐던 간에 뭐 다른 건 오늘 말씀 강조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제가 황소의 귀환이라는 거를 그렇게 고민하고 올해 내내 고민했는데 참 아쉽게도 네. 아직까지 자신이 외치지 못하고 있지만 기대가 내려오는 시그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당연히 굉장히 지금 대형주나 좋은 기업에 물려있는 분들은 아까 하워드 마스크를 상기하시면서 네, 네. 그때 만약 자산이 있다면 더 사셔야 되죠. 여기서 무슨 금융위를 가고 이런 기회는 네. 아직까지 우리가 금리를 막 올릴 정도의 어떤 경기 여왕이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 봅니다. 근데 다만 조금 신중한 그 시장관 특별히 이제 현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시작하신 지가 언제였죠? 그 작년. 아, 그러니까 제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를 바라봤어요. 올해 자체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작년 네. 연말에 연간 전망 세미나 할 때 여기 와가지고 네. 그냥 2022 네. 그거 2021년 자체를 좀 조심해야 네, 되는 장이다. 왜냐면 모멘텀이 네. 다 꺾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하게 말한 게 3월이죠. 그래서 더 올랐죠. 3월에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가 너무 자명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증가율이 5월에 꺾이는 게 자명했고요. 그때부터 이미 원자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이미 그때 제가 아쉬운 거는 그때 돌려보시면 많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사실 약간 저는 약간 그래도 데이터를 선행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그 시황 간에 아주 미세하나마 이제 변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보긴 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 막 현금을 확보하고 막 그런 스탠스는 아니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제가 어디 왜 대외적으로 2850을 바닥으로 얘기해요. 제가 네. 무슨 예언장벽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악화가 되면 2700도 갈 수 있고 260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2850 전에서 사놓으면 물려받자라는 영향인데 3,200에서 사는 건 그게 적지 않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주가 레벨도 그렇지만 이익 기대수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높았고요. 지금은 1단계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고 네.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걸 잡으려고 하지만 저는 모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바닥입니다. 뭐 어디가 붕괴 이런 거는 정말 의미 없다 보고요. 네. 제가 말했던 오늘 그래도 약간 어려우실 수 있지만 전하고자 했던 소위 주가는 결국 핵심은 EPS의 기대값인데 그게 아주 단순하시게 너무 높은데 그게 내려와줘야 반전한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진행이 어느 정도 되냐를 한껏 주목하시고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내가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기 돌았으면 어떡하지. 포모지 포모. 네, 네, 네. 그거는 네.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말을 약간 거칠게 해서 욕을 먹는 편인데 정말 미련하신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을 때를 잡을 기회를 못 잡는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거 반대예요. 상황이 악화됐을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그게 더 어려우시면 그냥 반대면 나올 때가 기회인 거고요. 더 바뀌게 말하면 컨서스가 상당히 악화됐을 때가 기회예요. 그랬을 때가 5월만 돼도 좀 멀어 보였는데 여름에 올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그때 건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최근에서야 드디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윤 전무님하고도 간혹 전화를 하고 뭐 또 저희가 공통적으로 아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컨센서스를 나누는데 네.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네. 아, 모멘텀이라는 게 뭐 단타를 친다는 게 네. 아니라 경제 지표 뭐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네. 뭐 어? 그죠? 대외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쭉 보여준 이런 걸 할 때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 시장이네. 라는 그 동의가 쉽게 돼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들여다보면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저도 들여다보면 내 주식 중에 팔고 싶은 주식이 없는 거야. 그게 이제 가치 투자든 아니면 뭐 성장주 투자든 간에 아 그래서 손이 안 나간다는 분이 많아요. 네. 네? 아, 그것도 옳은 선택이라니까요. 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이라면 가능한데 바로 그거죠. 바로 못 그거죠. 지킨다는 거예요. 제 말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특히 외상 투자는 신용이 있는 사람은 지킬 수가 그거죠. 없는 거고요. 아니 그게 왜 틀려요? 나는 뭐 10년 뒤까지 볼 거야. 그게 왜 비난받을 여지가 없고 그것도 적절한 방법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크 티어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과 소로스를 비교한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둘을 엄청난 분석을 했는데 결론은 많이 유사한 점이 있고요. 근데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릴 수 말씀은 그 방식이 지키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식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맞습니다. 게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돈의 성격, 본인의 예를 들면 캐릭터, 본인의 어떤 수련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게 누구는 좋다고 말했고 누구는 나쁘고 이건 정말 의미 없는 정말 논쟁일 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방식을 옳게 고수하면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걸 고수하기 참 어렵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6개월, 1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뭐 방귀를 랜턴 보면서 걸어가는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최적화된 어떤 제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지 이 데이터가 무조건 신성 불가침이어서 네. 이게 따르라 이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산에 오시면요 목인당 한의원이라는 데서 두 분 결혼기념일 선물로 건강진단을 좀 해드리고 싶다고 네, 문자가 좀 왔습니다. 아니, 우리 저 후원을 가끔 해주시는 저 한의사님인데 한번 가보세요. 가고 싶은데 네. 시간이 좀 애매하시긴 네. 한데 오늘도 원래 좀 오전에 갈 수 있냐고 했는데 오전 이거 끝나서 미팅 하나 또 있어가지고 네, 좀 혼나셔야 되니까 한시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복국 드시고 복국 드시고 장어 드시고 장어요? 또 밀면 드시고 또 뭐지? 아,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아무튼 돼지국밥. 아, 좋은 거 사줘야 돼요. 그거 싫어요. 예약해놨어요 어제 급하게. 아, 하여튼 행복한. 아니,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오늘 시장도 불안정한데 괜히. 아니, 잘 다녀오시고요. 시황관이 바뀌시면 미세하게라도 바뀌시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약간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네, 뭐 제가 뭐 아, 전 요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니 뭐 빠져서 기쁘다가 아니라 아 드디어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네. 그러니까 매일 요즘 뭐 닭다리를 하죠. 더 뒤져봐. 긍정의 지구가 뭐가 있을까. 네네네네. 네 정말 좀 그런 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